안녕하세요, 정희지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어묵볶음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사과 어묵 300g, 양파 2분의 1개, 대파 2분의 1태, 마늘 5쪽, 진간장 3큰술, 식용유 2큰술, 참깨 1큰술 준비해 주세요. 사과 어묵을 반으로 자른 다음 1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양파는 얇게 썰어주세요. 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마늘은 얇게 슬라이스 썰기를 해줄게요. 다지 마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로써 재료의 손질은 다 했습니다. 가스불을 센 불로 켜주세요. 프라이팬에 열이 오르면 식용유 2큰술을 둘러주세요.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마늘이 노랗게 익으면서 마늘향이 오를 거예요. 그때까지만 볶아주세요. 마늘향이 오르면 양파를 넣어줄게요. 양파를 30초 정도 볶아줍니다. 양파를 볶으면 사과 어묵과 파를 넣어줍니다. 한 2분 정도만 볶아줄게요. 진간장을 부어줍니다. 가스불은 중불로 낮춰주세요. 어묵에 진간장이 모두 잘 흡수되도록 볶아줄게요. 어묵에 진간장이 잘 흡수되어 익으면 불을 끄시고 참깨를 뿌려서 버무려주세요. 맛있는 어묵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묵볶음은 간단하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어묵볶음은 바로 해 드셔야 맛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요리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